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2월 모의고사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이제 바로 내신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고3이건 고2건 고1이건 1학기 기말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내신 점수 챙겨야 되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내신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을 때 쪼는 맛으로 공부할 때 인간의 또 능력을 벗어난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또 쌤이 내신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내신으로 대학을 갔고요. 대학 가서도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자사고에서 교사로 복무하면서 내신 문제를 주구장창 출제해왔고요. 지금은 인강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내신 수능 대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대략적인 로드맵을 잡고 시간표를 짜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출제 레퍼런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요, 이전 시험의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요, 1000개의 학교가 있다면 대비법도 1000개 이상입니다. 유형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선생님은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시죠. 또 어떤 선생님은 진짜 어이없게 수업에서 하지도 않은 걸 내는 선생님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에 나눠준 프린트 딱 거기에서만 그대로 내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내 담당 선생님의 출제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중간고사 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 당할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간고사 한국사 과목에서 출제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니까 총 20문항 중에서 학평이나 모평 변형 문항이 6문항 정도, 프린트 기반으로 해서 단순 암기 문항이 8문항 정도, 교과서 기반 서답형이 3문항 정도, 사설 문제집 변형 문항이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번 시험 공부할 때 한국사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내용의 범주가 정해지는 거예요. 프린트 기반으로 학습하고 문제를 풀 때 학평, 모평 3개년치 정도는 무조건 봐야 될 거고요. 해당 사서의 문제집을 풀어봐야 하고 교과서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출제 레퍼런스를 확인한다? 진짜 시험 범위를 확정하는 겁니다. 시험 3주 전. 시험 3주 전은요,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전에 이해 기반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기본기가 중요한 과목은 내신 시험 기간이 의미가 없어요. 항상 공부하고 있어야 하죠.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3주 전에는 무턱대고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외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걸 배우고 있고 배운 내용이 모두 부드럽게 이해가 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용을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해당 내용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국사라고 하면 고려 문벌기 조끼에는 모순을 보여주 사건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다 라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고려 문벌기 조끼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아, 문벌기 조끼 권력을 독점해서 일어났구나 하는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각 사건의 배경, 전개, 과정,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단계 제일 처음에 항상 교과서 읽기를 했습니다. 흐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해 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눈 감고 설명해 보다가 막히는 부분을 백지에 키워드로 빠르게 써두고 그 부분만 다시 보면서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눈 감고 중얼 중얼 머릿속에서 복기하면 실제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복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해야 하는 건 이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인강을 통해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넣어야 합니다. 대망의 시험 2주 전. 시험 2주 전에는요, 해야 될 게 진도도 보충해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집에다가 문제 풀면서 적용도 해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봐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학교에서는 진도를 계속 나간다는 거죠. 아니, 저번 주까지 분명 고조선이었는데 갑자기 조선이 건국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음이 급하면 진도를 막 초인적인 힘으로 훅훅 빼시거든요. 그 진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방학 때 미리 개념 정리해둔 친구들은 새로운 진도가 버겁지 않지만 처음 그 내용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분명히 허겁지겁할 거예요. 저는 새롭게 진도 나가는 부분은 거의 그 수업 시간 안에 이해하고 80% 정도는 그 시간 안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옆에 백지를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바로 적으면서 암기하면서 수업을 듣고 이해가 또안 가는 부분은 쉬는 시간에 바로 질문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게끔 다시 집어넣었고요. 이동 시간이나 식사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때는 진도를 따라잡으면서 또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3주차에 이해 기반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뒀으면 이때부터는 무한 반복하면서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개념을 적용시켜봅니다. 이때 푸는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이죠? 맞아요. 바로 출제 레퍼런스에서 확인해둔 문제집인 거죠. 그리고 학교 핵심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또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개념, 그리고 자주 틀리는 오답 등을 학교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다시 보충해 넣으면서 단권화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 1주 전.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험 1주 전은요, 사실상 D-Day이기 때문에 2주차에 잘 해놓은 것들을 꺼내 먹으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때예요. 탐구 과목은 더더욱이 그 본질, 개념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제대로 다시 정립을 해둬야 됩니다.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건 똑같아요. 단권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개념을 확인하고 교과서의 보조단까지 샅샅이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이잡듯이 보는 거죠. 자, 이게 선생님이 얘기해준 시험과 관련된 로드맵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공부할 때 독서실파였거든요.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아무래도 방해를 안 받고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친구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 독서실을 집에서 뭐 두세 정거장 떨어진 독서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양말 딱 벗고 귀마개 끼고 집중해서 하려고요. 그리고 좀더 조금 이상해 보일 순 있지만 사실 저는 시험 기간이 좋았어요. 그 1분 1초 아껴 쓰는 시간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가 살아있는 걸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만 뻘소리 하고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호흡 한번 이렇게 훅 하고 빠르게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은 할수 있어. 화이팅!